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. 혹시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좀 진심이 느껴졌던 말이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? 그때는 내가 진심인지 몰랐어요. 그때는 내가 진심인지 몰랐는데 몰라. 내가 그 정도 위치가 되고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맞아. 내가 이렇게 맨날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거지. 맞아. 진이야, 예, 차 조심하고 건강하고 막 꼭꼭 씹어 먹고 그러니까. 아프지 말고. 어머 지금 해도 막 약간 그런데 아 그게 내가 이제 애가 있으니 애한테 내가 똑같이 하죠. 네. 야 차 조심하고 어 파이팅 어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진심을 그 당시에 몰랐어. 되게 제가 좀 잔소리를 했어요. 아, 알았어, 아, 무조건, 알았어. 무조건 이제 맨날 하는 얘기여서 시금치 먹어 시금치 아 시금치를 왜 먹어 엄마? 그땐 시금치 너무 맛없어. 그런 걸 먹어야 돼. 아니야. 고기. 맞아요, 맞아요. 예, 예. 진짜 내가 지금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진심이란 게 어? 서로 같다면은 내가 얘기했을 때 그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나이 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밖에 없죠, 사람이. 네. 다 다르니까. 그러면 내 진심이 온전히 100% 전달될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. 아, 그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 그런 말들이 진짜 많이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항상 앞에다 붙이셨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진짜 그 부모님의 나이가 돼보니 그리고 아이가 생기니까 온전히 100% 진심이라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죠. 네, 네 지금. 유키즈? 네. 네, 네, 좋습니다. Step by step. 이것은 공기 또는 기운의 흐름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.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자민의 예술 이론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뜻하는데요. 오늘날에 흔히 이 배우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이것이 있다로도 쓰입니다. 아, 이게 하나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. 근데 이게 그건지는 모르겠어요. 자, 5초의 시간 드립니다. 5. 아, 아닌 것 같은데. 4, 3. 아우라? 2, 1. 자, 아우라. 아니죠? 아우라? 아니죠? 아, 정답은. 아, 아우라. 정답입니다! 예! 이게 그리스어예요? 아, 예, 그렇대요. 예, 아, 알스. 아, 이게 그리스어예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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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라. 나도 몰랐네. 아우라. 와, 아우라. 이게 그리스어인지 나 처음 알았어. 아우라. 와, 야, 축하드립니다. 아우라 정답입니다. 와, 아우라요. 아우라. 아, 이게 아우라구나. 어, 형님 해맑게 좋아하시네. 형님. 아우. 제일 좋네요. 예. 제가 손 남자서 제가 제가 대신지 알 것 같아요. 오. But first, let me take a selfie.